그런데 제작진보다 더 열정적으로 촬영 중인 한 남자. 뭐 하시는 거죠? 아, 저도 이제 고향에 퇴직하고 고향으로 갈 예정인데 고향 가면은 이쁜 정원을 한번 꾸며보려고 이제. 사전 답사 수준이 아니라 정원을 통째로 옮겨갈 기세인데요? 아버님 정원 하나 놔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좋아해요 꽃을. 엄청 좋아해요. 저는 또 꽃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무 종류가 좋고.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편의 쇼핑. 아니야 나중에. 아니야 행사. 아내는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. 일단 화분을 사봐.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? 예, 이거 이렇게. 아니에요. 하나는 뺄 거예요, 제가. 화분을 지금 분갈이 진행하실 거면 예. 어떤 거 어떤 거를 화분 분갈이 그러니까 진행하실 거예요? 그럼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같이. 네. 요거 요거 하나. 식물과 화분을 고르고 나면 새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는데요. 새 집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흙을 단단히 눌러주고 현무암 조각으로 장식도 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광택제 샤워까지 해주면 이사갈 준비 완료. 112만 9천 원 문제로. 많이 났네. 3개월에? 이거 아니, 이거? 3개월에. 거금 쓰셨네요. 그러게요. 아유, 진짜. 와, 생각지도 않았는데 난 아직 안 살라 그랬는데. 5만 원 선에서 계획하고 왔거든, 두 개. 하나당 3만 원씩.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네, 이렇게 됐어요. 보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만드네요. 막 진짜 막 눈이 막 저 식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사게 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무거운 화분은 차에 직접 실어주는 서비스까지. 이러니 한 번 왔던 손님이 당골 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. 장 보는 돈 줄여가지고 화분 사고 있어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파 한 장값도 안 돼요. 3천 원이잖아요. 파가 요즘에 막 6, 7천 원, 8천 원 막 이런데. 식재료 대신 식물로 가득 찬 장바구니. 워낙 없는 게 없는 식물 백화점이다 보니 조금만 사는 게 더 힘이 들 지경입니다. 봄을 맞아 집을 화사하게 꾸미려는 사람들로 분주한 오후.